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의 껍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조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야당 세력들에게, 저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비가 내리는 이곳에서 500만의 애국 국민들이 피 터지게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을 때, 배신의 정당 유성민과 김무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99.9% 100% 탄핵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못되게 배신하고 나가고, 그렇게 못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겨우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유성민 탄핵 지킬 거 아닙니까? 배신의 정당, 탄핵 정당, 배은망덕한 정당, 바람 정당, 여러분이 처분해 주십시오.